매웠나요? 어떤 거 매웠나요? 저기에 저쪽에 있는 그거 뭐야? 그래서 한결이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 선생님 지금 시험지를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 계속해서 요새 공부를 똑바로 안 해와요. 어? 선생님 뭐 어떤 도움을 줄까? 너 소리 내서 읽기 했어? 네. 진짜? 네. 근데 왜 시험이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왜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궁금한데? 왜 많이 틀렸는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배웠는데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That is a monkey. 그래요? That is a monkey 어떻게 쓰죠? MONKEY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음표 하면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소리 내고 따라 했다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 저것은 원숭이인가요?를 뭐라고요?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인데 무슨 that is a monkey야? 어? That is a monkey는 무슨 뜻일까요? That is a monkey는? That is a monkey는 마침표 찍고요. 물음표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That is a monkey의 뜻이 뭐겠어요? 저것은 원숭이다. 저것은 원숭이다지. 이게 무슨 저것은 원숭이입니까라고 묻는 말입니까? 지금 다 시험지에 그렇게 써놨어. 근데 소리 내서 따라서 했다고? 소리 내서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보고 어떻게 공부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했다. 그래서 저것은 원숭이인가요?는 뭐다? That is so, is that a monkey? Hey. That is는 저게 뭐뭐이다 라고 알려줄 때 쓰는 거고요. 저게 뭐뭐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Is that a monkey? Is that? 이라고 해야 되고, 그래야지 물음표를 할수 있지. 무슨 that is가 무슨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납니다. Is that? 해야죠. 자, 그래서 this하고 that에 대해서 선생님이 쭉 계속 얘기했는데요. this의 뜻은 뭐고? 이거 이거. that의 뜻은? 저거 저거. 그래서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거한 개.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거한 개. 어쨌든 this든 that이든 안만 길어봤자 이 it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길래? 그거? 그것은 뭐뭐다? 그니까 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these라 그랬어. 무슨 네. 뜻이길래? 이것들. 이것들. 그리고 those는 무슨 뜻이다? those는 뭘, 저것들. 저것들. 그래서 these하고 those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안만 길어봤자 데이. they의 뜻이 뭐길래? 그것들. 그것들, 그들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That is는 저게 뭐뭐다라고 알려줄 때 쓰는 거고요. 저게 뭐뭐이니? 하고 멀리 있는 거한 개가 궁금할 땐, 멀리 있는 거한 개가 궁금할 땐, Is that? is that? 쓴다. 됐습니까? 네. Is that a monkey? 오케이. 몽키가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A monkey. 그렇죠. Yes, it is. 그렇죠. 안 빼먹고 잘했어요. Monkey.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그대 그렇죠. 알아쳐준 거안 읽는군요. 왜냐면 그 K가 없어요. 멍할 때. 아, 머니가 됐네요. 돈이 됐네요. 됐습니까? Thank you. 됐습니까? 네. Yes, it is a monkey. 그다음 계속해서 묻는 말입니다. 멀리 있는 거한 개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뭐라고 물어요? Is that a lion? 그렇죠. 시험지에 that is a lion 했는데 이제 다음번에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했는데 lion이 아니니까 No, it isn't. It's tiger. No, it isn't. 그 다음에 it's tiger. Okay,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no, it isn't. Lion. lion. 얘는 전부 다 팔아먹고 있네요. 오케이. Okay, 그래서 몇 마리야? it이시니까. 한 마리.
그것들이에요. 그것이에요. 그것이요. 그러면 한 마리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한 마리라고. 한 마리라고. 한 마리라고.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 네. 하나면 하나라고 밝힙니다. 네.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생략된말까지 넣어서. So it isn't a lion, it's a tiger. 오케이. 시험지에도 it's tiger라고 써놨네요. 어, 네. 빼먹었네요. 전번 한 3시간 연속으로 계속해서 선생님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결이가 생각할 땐 왜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많아졌을까요? 대답 안 해서? 허허, 알긴 안 해요. 오케이, 계속해서 저것은 기린인가요? instead of giraffe. giraffe 어떻게 써요? G-I-R-A-F-F-E. 오케이. 그래서 스펠링은 많이 늘었는데 문장은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어를 빼먹는다든지 묻는 말인데 묻는 말이 아니고 아닌 문장을 얘기한다든지 쓴다든지 이런 실수가 계속 있습니다. 네.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얼룩말이야. No, it isn't. It's a zebra. 어, 지브라는? Z-E-B-R-A. 그렇죠. No, it isn't. 뒤에 생겼던 말. No, it isn't. 어, 지레프. 지레프. 아이고,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문장에 나오지 않은 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끼리가 뭐고? 알리뻥. 쓰는 법? E-L-E-P-H-A-N-T. 스펠링이 많이 늘었어요. 하마? 히포. 히포 쓰는 법? H-I-P-P-O.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면 저것은 코끼리니? Is that an elephant? Is that an elephant? Elephant 할 때 에 소리가 모음이라서. 이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네. 저것은 하마니? Is that hippo?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동물원에 놀러 가서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번에 실수 줄이세요.